네, 안녕하십니까, 성도 여러분. 아, 이제 드디어 60일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. 그동안 교회 방침을 따라 성경일독 대행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 아이들과 함께, 부부가 함께, 부모님과 함께, 또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, 아니면 또 혼자 매일매일 읽었던 그 말씀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녹아 또 귀한 인생의 양약이 되고 또 삶의 이정표가 되고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. 아, 이제 60일간의 대장정은 끝났지만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. 성경을 그냥 한번 훑어 내려가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요. 더욱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또 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 성경은 인생의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. 그래서 안 가본 길을 가는 우리들이 가 있어야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갈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사용설명서이기 때문에 사용설명서를 잘 읽을 때 인생을 더 지혜롭게, 질 좋게 살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춰줄 수 있는 그보다 더 좋은 마음의 거울은 없습니다.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, 더욱더 사모하고 공부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지난 6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3월 1일 3.1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일독 만세라고 외치면서 우리 모두 축하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성경일독 만세! 오산침례교회 만세!